안녕하세요. 이제 클전 4종 맵 마지막 위성입니다. 각맵 턴마다 이제 도착 및 플레이, 초반 루트 및 플레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성 공격 1턴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감기 걸려갖고 목에 가래가 좀 끼어서 그래 좀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자, 1턴 공격. 자, 여기서 시작하죠. 자, 1턴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기계로 달리세요. 뭐 스프레이 한 번씩 뿌려주고. 자, 달려서 여기서 이제 총을 바꾸면서 이제 이쪽을 보셔야 돼요. 왜냐, 기계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항상 주의할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스나가 쫄 수도 있고 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프해서 이까지 가세요. 자, 이까지 가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삥 치고 나오는 스타일이다. 그럴 경우는 이쪽에 계세요. 자, 이쪽에 있으면은 벽방 개구에서 기계를 나올 것 같으면은 여기서 삥을 이쪽에 치거든요. 이쪽에 치면은 저는 이쪽에 있으면 안 먹어요. 그렇죠? 안 보이죠? 이게 등받이를 해주는 거죠, 삥을. 그리고 이쪽이 터지면은 이쪽이 삥이 딱 터지는 소리가 나요. 딱 텅텅 터지면은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도 삥이 이쪽에 터지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싸우시면 돼요. 이것도 제 방송을 보시면은 좀 많으신 분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계를 안 미는 스타일이다. 그럴 경우는 뭐한 번씩 이쪽으로 붙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싸우셔야 되고, 뭐 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싸우셔야 되고. 근데 아우, 야들은 뭐 토착이 장난이 아니고 뭐 삥도 뭐 진짜 대박이다. 뭐 이렇게 까고 뭐 향기 터지고 막 갑자기 등삥으로 막 이렇게 나온다. 막 빡쳐서 뭐못 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미리 포구를 한 개씩 까주시고 여기서 대기했다가 한 미리 쏘세요, 총을. 미리 쏘시면은 솔직히 개구 나오는 입장에서는 맞을 수밖에 없죠. 뭐 2턴도 뒤에서 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은 뭐 스나브는 무시하고 여기서 먼저 쬐셔도 되고. 자, 이게 기본적인 기계 1턴이 기계 가는 플레이고. 자, 이제 2턴. 자, 2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여기 와서 삥을 까고 폭을 여기다 작업을 다 해주세요. 미리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기계를 만약에 미는 스타일이면은 1턴이 개구를 찌르기 때문에 방입에서 이쪽으로 바로 못 넘어가게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삥을 이렇게 까면은 바로 이렇게는 못 와요.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숨었다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2턴이 까신 삥 먹을 수도 있고 폭 맞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개구 컷 되면은 이제 뭐 같이 싸우셔야 되고, 이제 아니면은 만약에 죽었다 싶으면은 뭐 폭을 까고 빠지셨다가 중분들이랑 뭐 합치셔서 가셔야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뭐 기계가 빡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쏴주셔야 되고, 아니면 아싸리 기계를 안 가셔도 되고요. 막 기계를 안 가시면은 거의 옥방을 가는데, 이것도 뭐 턴마다 틀리니까는 뭐 굳이 말은 크게는 뭐 비중을 안 둘게요. 만약에 옥방을 가시면은 거의 이쪽에 있겠죠. 근데 거의 이쪽도 좋지만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더좀 까다로워요. 총쏠 때는 옥에서 옥방을 쏠 때는 이쪽은 거의 좀 반각에도 조금 위에서 밑을 보기 때문에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는 게좀더 수월해요. 뭐한 번씩 뭐 낚시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한 번씩 안 보는 척 하다가 옥방 없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3턴.
산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이나 옥방을 가죠. 근데 중을 간다고 가정하에 거의 이쪽 폭을 많이 넣어요. 바운딩 폭. 바운딩 폭을 놓고 이제 뭐 중이 없으면은 이제 중을 이렇게 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뭐 기계 민다 그러면은 이제 판단에 따라 개구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서로 말 맞춰갖고 이제 중옥을 칠 수도 있고. 근데 위상 같은 경우는 기본 루트하고 루트가 짧고 거기다가 이제 팀플이 거의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전부 다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루트가 다 중 빼고는 굳이 개구로 방을 간다는 거는 진짜 오도 아니고 오도가 아닌 이상은 거의 좀 빡시고 중 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말 맞췄어요. 중옥 간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게 중옥을 가시거나 아니면 옥방을 간다 그러면 옥방을 가시거나 이제 그에 맞게 초반 루트만 이렇게 까시고 중까지만 이제 안전하게 묶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오도에 따라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턴 같은 경우는 뭐 사턴도 이제 중이 제일 빠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폴 까주셔야 돼요. 박스폴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한 개 까주시고 뭐 수나분이 싸우시거나 하면은 뭐 이것도 만약에 스나분이 뭐 이게 중이 좀 스나 혼자 내려온다 그럴 것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사턴이 뭐 미친 척하고 이제 같이 스나분하고 이렇게 싸우셔도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3턴 보고 이제 박스 볼 까달라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도 이제 말 맞추셔갖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위성 같은 경우는 거의 방바 중올 아니면 이제 거의 오골 이렇게 위주인데 오골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거의 중위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루트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아무 턴이나 이제 오골 간다 뭐 오골 가셔갖고 뭐 이렇게 있다가 삥이 만약에 이까지 터지면은 거의 전방일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삥이 이쪽 주위에 이렇게 옥방에서 보면은 삥이 이쪽으로 날라오는지 이쪽으로 날아오는지 보이거든요. 만약에 삥이 이쪽으로 날라오면 거의 기본 박스 있어요. 거의 기본 박스에서 기본 박스에서 이렇게 까기 때문에 만약에 옥을 뚫으실 경우에 가셔갖고 혼자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없으면은 까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중옥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폭 까주시고 가끔 뭐 요렇게 오른쪽 달려가면서 여기 맞추시는 거 요거는 안 보이는 폭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설 때 있으면은 요것도 안테나 한 번씩 아이고 픽셀 났네요. 어이구 하도 안 까갖고 씨발 다 까먹으랬다. 아이고 씨 녹화 영상인데 요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안 되네. 여기서 이렇게 까주면은 설대 쪽에 가고 이랬다가 항상 가기 전에는 옥 가기 전에는 여기서 보면은 거의 전방이면은 이쪽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이쪽이 이 때문에 이까지 갔는데 만약에 안 쏜다 그러면 이쪽 가서 이쪽 꼭 확인하세요. 이쪽 확인하시고 없으면은 이제 돌으셔도 되고 그리고 기본 박스랑 싸우실 때 항상 그 잡으실 때 이렇게 싸우시는데 이렇게 보다는 뒤로 가셔서 이렇게 뒤로 가셔서 이쪽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반각 이래 잡으면 아예 안 보여요. 진짜 이렇게 싸우시면 항상 싸우시는 옷방에서 보면은 이래 싸우시던데 이래 싸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래 싸우는 것보다 그래서 옷방에서 이렇게 이래 싸우다가 이제 중옥에서 빼고 보면은 한 번씩 이거 까주고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각자 이제 턴마다 틀리겠죠. 자, 위성 공격은 이까지 할게요. 이제 위성 방으로 해서 방어 1턴. 자, 위성 방어 1턴 같은 경우는 이제 옥이죠. 옥 같은 경우는 뭐 시작하자마자 뭐 연막 치고 뭐 폭 까고 뭐 이제 작업을 하겠죠. 자, 작업을 하는데 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반에 빠르게 안 오는 이상은 뭐 전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빠르게 안 오면은 뭐 중옥 쪽에 계셔도 되고
뭐 사람들이 기계 있다고 뭐 이렇게 말해두고 여기서 붙으셔갖고 각 잡으셔야 되고 아니면 설대 쪽한 번씩 요 밑에 안 보이게 하는 안 보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낚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옥을 보시는데 중이 털렸다. 이것도 제가 각술 좀한 개씩 제가 아는 각술 뭐 여기서 달리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중국 쪽에서 바로 터져요. 중국에 이쪽에 터지기 때문에 바로 돌자마자 바로 죽어요.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옥을 뭐 방어하실 때 조용하다 싶을 때 갑자기 오글이다 싶으면 뭐 삥을 남겨두셨다가 뭐 이렇게 까는 형태도 있고 뭐 삥을 이렇게 까고 이렇게 까면은 삥이 이쪽 위에 올라가면 안 먹어요 앉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었고 이리 왔다가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까면은 이까지 먹어요 먹죠 그 삥인지도 모르고 막 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삥 피하고 이래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한개 까면은 또 먹죠 돌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각자 이제 상황마다 이것도 이렇게 어구 슉 넘어가냐 뭐 이렇게 한개 까고 뭐 이렇게 한개 까면은 앉으면 안 먹어요 이것도 이런 팁도 있고요 자뭐또한 가지 뭐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뭐 삥을 한개 이렇게 넘기고 뭐 여기다 이렇게 한개 까셔도 여기도 앉으면 안 먹어요 이까진 먹을 거예요 아마 돌때뭐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방이 털린다 그러면 바로 방을 백업 가셔야겠죠 오글 거 제가 저는 이렇게 보고 뭐방 2턴 같은 경우 뭐 이것도 거의 3턴이 중본을 쉬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 위주기 때문에 저희는 2턴으로 중으로 가겠습니다. 뭐 앞빙을 까다 그러면은 이렇게 까고 폭을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한개깔 수도 있고 아니시면 뭐 뒷빙을 까라 그러면은 시원한 뒷빙을 까고 박스 쪽에 폭한개 까고 이렇게 깔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중이 투척 다 있는데 뭐 한번 중폭 까고 싶으시면 연막 치고 삥을 뭐두 개나 한개 까시고 뭐 여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포뭐 이렇게 박스 쪽 뒤에 막 터지게 이렇게 까주셔야 되고 이것도 다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보셨다가 좀 빡시다 싶으시면 울배에서 보셔도 되고요 뭐 울배에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패스만 보셔도 되고 그리고 설폭은 여기서 설폭은 D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있죠 Y자 있죠 여기 Y자 밑에 여기서 점프하면서 까시면은 설대 안 보이는 각술입니다 이게 방어 2턴의 역할이고요 자 이제 방어 3턴 자 방어 3턴 기계를 일단 민다고 가정하에서 자 기계를 밀어요 자 민다 그러면 계곡 4턴이 작업하겠죠 그러면은 3턴은 뭐 알아서 이렇게 까고 여기 붙으셔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할게요 아우 닿기 때문에 늦었다 뭐 여기서 이렇게 까셔도 되고요 까셨고 이렇게 붙으셔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폭이 없어갖고 여기서 뭐 이렇게 까시고 폭을 한개 이렇게 까시고 아니면은 뭐삥두개 터지고 폭 까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기계를 터다 딱딱 터지면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나간다 그러면은 폭을 두시고 이렇게 두개 까시고 뭐 이렇게 가셔도 돼요 총을 쏘시면 돼요 항상 주의하실 거는 3턴이 폭을 이렇게 까면 안 됩니다
이 맞고 여기 나오면 안 돼요. 환사포고 이렇게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저 박스 쪽. 이제 박스 뒤쪽에 터지게. 이게 방어 3턴, 미는 역할이고,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아직도 보니까는, 용병도 해봤지만은, 연막을, 여기 이래 치시는 분이 많아요. 이래 치시도 뭐 좋긴 좋지만은,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기 때문에 연막은 여기다 이렇게 까치는 게 거의 최고로 좋습니다. 이래 되면은 안 보이거든요. 9실째도 안 보이고. 때문에 연막은 거의 이렇게 치고 삥 한 개씩 뭐. 삥도 뭐 여기서 바운딩 삥으로 바로 터지게 이렇게 까셔야 되고, 포우로 까셔야 되고. 이제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 멤버분이랑 이제 말 맞추셔야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9시에 있거나. 근데 거의 9시랑 11시에 있는 게 최고 좋아요. 뭐 이쪽 구석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낚시로 할 때는 좋고. 설태 쪽은 설태도 좋긴 좋은데 거의 통상적으로 방 밀면은 그 설태를 폭 가기 때문에 이쪽 자리는 있으면 이쪽 자리는 폭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나 무조건 이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나 11시에 있는 게 더 시간도 더 빨리 오래 끌고 백업 오기에도 좀 수월하겠죠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4턴 자 위성 방어 4턴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개굴 타요. 개굴 타고 이제 삥을 친다고 가정하에 삥을 한 개 여기 까고 여기 한 개 까세요. 그냥 뭐 연막도 안 붙여주고 그다음 탕 터지면은 이제 나가셔서 이쪽 확인해 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나가서 이쪽으로 바로 이제 싸우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전처럼 뭐 제가 뭐 삥을 피했다 그러면은 뭐 기계가 미는데 좀 빡시다 그러면은 2턴 분을 데려오셔야 돼요. 뭐 내가 뭐 먼저 4턴으로 이렇게 나가고 뭐 삥을 치고 나가든 이래 나가든 삥을 치고 나간다고 하고 뭐 제 뒤에 바로 2턴이 또 따라와서 2턴은 이쪽 확인하고 4턴은 바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4턴이 이쪽 확인해야 되고 2턴이 이쪽으로 확인해야 되고 요거는 또 각자 플레이 탑마다 이제 사람들하고 말 맞추셔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나간다 그러면은 뭐 삥을 까셔도 되고 안 까셔도 되고 나가서 바로 이렇게 쏴주시면 돼요. 만약에 1턴이 이렇게 궤도로 온다 궤도로 오면은 만약에 나는 내 같은 경우는 4턴 같은 경우는 삥을 안 치면은 이쪽쯤에서 맞닥뜨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싸우시면은 2턴 자 2턴은 거의 이쪽에 있어요. 이쪽 주위에. 그러면 3턴이 여기서 아까 폭을 까겠죠. 폭 맞고 죽거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쪽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폭 때문에 거의 빠지겠죠. 빠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작심하고 개구를 한번 조수자 싶으면은 뭐 여기 와갖고 둘이 같이 쏘겠죠. 그러다가 삥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알이 없어갖고 이제 백업하시는 분한테 죽을 수도 있고. 이게 기계 3-4턴 미는 플레이어. 요거는 솔직히 공방에서도 써도 좀 많이 통할 거예요. 팀플 좀 맞다면 두 분이서 그 다음에 뭐 개구 중간 중 나갈 경우에도 뭐 삐한 개 이렇게 쳐주고 여기서 이렇게 개구 중 나갈 때는 2턴이 이제 뭐 뒷빙이나 앞빙 한 개 까주고 포 한 개 까고 싸워주셔야 돼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빠지시면 4턴은 개 꼬나됩니다. 진짜 계속 폭 작업 이렇게 해주시고 전진해서 싸워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삥 먹었다 그러면은 계속 그냥 삥 먹고도 이제 폭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4턴 왜냐 그러면 4턴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전진해서 싸우는데 이제 이까지 먹었는데 상대방은 미는 걸 아니까 이렇게 막 투척을 까는데 이쪽에 투척이 없으면은 맘 놓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위성 같은 경우도 모든 맵이 좀 투척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위성 같은 경우는 좀 팀플이 더더욱 중요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클랜 분들 계시면 한번 말 맞추셔서 한번 해보시고 진짜 성공하면은 재방송국에 뭐 글이라도 적어주시던가 쪽지라도 적어주시던가. 여기서 일단 기본 쿨전 4종 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